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완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한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이며 금리 인하 이력 자체로는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 불안이 통화정책 전환의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